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뭐 감탄을 하셨으면 뭐 이어가야지. 예. 아니 박상현 위원님 조금 전에 다녀가신 분. 예. 저는 그냥 그게 저분의 어쩔 수 없는 말버릇이구나 생각했어요. 네. 아니 한 두 주 지났나요? 예. 완전히 달라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주의가 거의 뭐 껍데기만 남았어요. 아 많이 좀 줄이셨죠? 네. 예. 좀 더 있어도 괜찮은데 저희. 사실 그게 매력이긴 한데. 네. 보니까 잘 또 저희가 잘 노력하면 또 나와주실 것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이게 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예. 우리도 더 열심히 하면 또 진심을 알아주실 겁니다. 이거 정프로랑 옆에서 진행하면 무슨 새마을 운동 하는 것 같아 우리. 어떻게 열심히 하지? 네. 어느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미국 주식이 답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에인절 장, 스탬프 장, 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답이겠죠? 답이죠. 예. 한 4, 5년 됐습니다. 답인지가. 답인지 4, 5년 됐죠. 예, 질문은 뭐였습니까? 예? 질문은 뭐였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어디에 투자하느냐 예. 질문이었죠. 예. 답인지 4년? 그렇죠. 예. 제가 2016년에 그 여의도에 복귀했으니까 예. 그때 그래서 책도 다빈지 5년인가 아, 다빈치 코드라고 책도 내셨잖아요. 다빈지 코드. 죄송합니다. 저도 뭐 사실 늦은 밤까지 하는데 갑자기 서든 데스크 정프로는 저라고 뭐 갑자기 상장 페이지가 돼요. 10개 중에 한두 개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저라고 뭐 다 빵빵 터트리면 그게 뭐 제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그맨 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다빈치에서 제가 좀 잘못 매달린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한번 살살 가볼까요? 네 가봅니다. 오늘 아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제 그 18만 대 이상 지금 딜리버리하면서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기름을 붓는 그래서 워프 주가를 크게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보기에는 골드만삭스 효과 반 그다음에 딜리버리가 일단 18만 대 넘어갔다는 게 반 정도에서 오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에 한번 개별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아 지난주 정말 좋았죠. 11개 업종이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4일짜리 장이었지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가장 앞에 있었던 것이 테크 쪽이었습니다. 기술 업종이 한 4%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딱 보여드리면 대부분 다 녹색입니다.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제 가운데만 한번 쳐봤는데요. 노란색으로 쳤는데 여기 보이는 빨간 부분들 이게 이제 조금 힘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예, 비아컴 CBS하고 디스커버리 주식이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뭐 비아컴. 거의 뭐 진짜 아 비아컴 CBS는요 하루 네. 조금 뭐 정말 뭐 얼마 안 되는 폭 반등하고 다 빠지는 모습 보여갖고 예 굉장히 많이 빠져갖고요 지금 이제 이 아키고스 사태가 빚어지기 전에 91달러짜리 주식이 지금 44달러니까요 뭐 반토막 이상 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늘 얘기하지만 디스커버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널이거든요. 네. 일단 거기 보시면 이제 뭐 디스커버리 예, 그렇죠. 뭐 야생에서 뭘 살라남으로 하는 거 뭐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역시 71달러에서
43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이제 반토막 가까운 모습 보여줬는데 네. 좀처럼 지난주에 정말 웬만하면 다 올라갔는데요. 네. 이들 종목은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월가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마진콜 물량이 아직도 있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기는 좀 뭐 개인들도 무섭고 뭔가 지금 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기피하는 주식으로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좋았던 지난 네. 지난주에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 확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아컴 CBS하고 디스커버리 주식이 언제쯤 반등할지 굉장히 촉각이 좀 쓰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주식은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수익 굉장히 그 수익성 좋기로 유명한 디스커버리가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만드는데 네. 출연료를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물들이라? 네. 출연료도 안 줄 뿐더러 뭐 보니까 오늘은 뭐 아니 그렇습니다. 끝도 없이 들어가네 지금. 아니 오늘 보니까 뭐 옷도 입고 계시잖아요. 협찬 네. 옷도 안 입습니다. 뭐 그냥 옷도 벗고 하니까 뭐 출연료 아까 뭐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디스커버리 좋아하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저는 왜 좋아하냐면 사자가 뭐 먹는 게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맨날 저는 똑같이 먹는데 아, 저는 제가 이제 체험 못 하는 거를 간접 체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자가 될 수 없잖아. 아, 제가 그렇다고 밀림에 갈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밀림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딘간에 굉장히 예, 그렇죠. 예. 어쨌거나 뭐 사실 콘텐츠에서 출연료가 없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아니 출연은 없지만 거기 그 찍는 사람 하루 종일 거기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걔가 웃을지도 모르 언제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거 두 달 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무슨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세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밀림 자체가 세트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돈이 안 들어가는 뭐 아니 차에 돈만 들여서 아마 다큐 돈 많이 들어 다큐 돈 엄청 아니, 들어요. 그렇게 좀 아니고 옆으로 샜는데 내가 그래서 일단 디스커버리 주식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저 제가 자꾸 왜 보여드리냐면 네.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이거 보유하신 분들이 팔아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 마진콜 물량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빠질 주식은 아니다. 사실 비약금 CBS나 디스커버리 주식들이 그렇게 안 좋은 주식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이제 물량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한다고 그러면 들어가면 좋은데 그 반등의 징조를 제가 보기에는 볼륨이 거래량이 좀 줄 때 들어가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뭔가 치고받고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싶어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거래량 자체가 평상시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네. 그때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그럼 마진콜이 다 나왔는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미국은 그런 게 그 통계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면 아 다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근데 마진콜 나올 때는 거래가 좀 많이 증가하거든요. 보통 평균 천만 주 나오는 이 주식들이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걸 좀 평균 거래량이 좀 찍어주면 그때 좀 물량이 평상시로 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좀 반등을 한번 점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마 못 볼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많이 빠지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어닝 시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실적의 문을 첫 번째 여는데요. 뭐 좋을 걸로 봅니다. 보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뭐 다 좋지만 이거 하나는 제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드디어 이제 그 기나긴 한 분기가 끝나고 새로운 또 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 보신 것처럼 실적이 딱 이때 제가 화살표 지금 보여드린 거 이때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어닝 때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실적 부진이 나온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기반이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빠진다. 지속적으로 빠진다. 계속 빠진다. 다음 분기 어닝이 좋아질 때까지 실적에 굉장히 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절대적이죠. 예. 반대로 또 만약에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게 되면 네? 계속 간다. 예, 계속 간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럴 때는 밀리겠지만 전반적인 장기 추세는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들은 우리나라 주식 절대 금물입니다. 네. 절대 미국 주식은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니티도 지금 계속 거래가 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이제 좀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로블록스나 유니티 같은 기업들 굉장히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떠한 기업도 실적 부진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장사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장사가 없기 때문에 장사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 알겠습니다. 너 강조하지 마. 보유하신 분도 계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장사는 없으니까. 네, 네. 보유하신 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네. 다음 워닝 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한번 볼 건데 지난주 4일짜리 치고는 나스닥이 2.6%가 올라갔습니다. 4일 만에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S&P 500 1%대, 그다음에 다우가 0.2%로 최근에 어떤 그런 흐름이 바뀌었죠. 최근에는 이제 다우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다시 한번 나스닥이 좀 그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기술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빅테크, 빅식스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갖자고 했는데 역시 지난주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구글은 이미 사상 최고치에 와 있고 지금 이제 다른 종목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다음 주가 이제 넷플릭스 실적인데요.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네? 빅테크 기업들이 4월 말에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요. 보시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4월 말쯤에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빅테크들 예. 실적이. 네네. 근데 회사 내부에서는 야 이번 실적 대박인데 이러면서 이제 말들이 조금씩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말들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슬쩍슬쩍 이렇게 귓속말로 전해지면서 네네. 주가가 살짝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오를 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 돌았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 한 발 앞선 투자. 실적이 싹 이제 주가가 싹 오를 때 그게 그 소문이 돌아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오르는 건지 어떻게 알죠? 그것까지는 내가 알 길이 없죠. 근데 그렇다고 추정할 뿐이죠, 우리. 그렇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정 프로님 모든 질문을 다 받아주시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나온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IB들 헤지펀드들이 다 실적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 올라간다는 실적 앞두고 그분들이 주식 산다고 본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실적 발표 나오면 이미 다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급등해서 들어가도 그 장기 예, 그렇죠.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승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자면 미국 주식 그렇게 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린 거죠. 이제 우리 정 프로님이 스스로 이제 본인을 깎아내리면서 이걸 기억에 남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right. 제가 계속 말씀 반복드리는데 exactly. 예, 저도 이제 안타깝죠. 왜냐하면 실적 네. 올라와서 급등해버리면 아깝잖아요. 전날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아니다. 계속적으로 어차피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하실 거 아닙니까? 정 프로님 한 40년 하셔야 되고 한 종목을 그렇게 오래 못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좀 조언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예. 그 이제 국내는 안 그런데요. 예.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그 이제 CNBC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외 이제 유수의 TV를 보게 되면 네. 제가 이제 오늘 유니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니티 얘기할 때 제 오른쪽 상단에 제가 혹은 뭐 제가 속한 회사가 아니면 제 가족이 제 지인이 유니티 주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옆에 떠요. 뜹니다. CNBC가 특히 잘 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무슨 뭐 정치 테마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뜨고 있는 분이. 네? 그럼 주식이 뜬단 말이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다 선취 매매를 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다 샀죠. 사놓고 하는 선수들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설거지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 사슴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갈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못 이기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CNBC처럼 혹은 미국의 규정처럼 네. 거기 나온다고 뭔가 얘기할 때 나온 그 안 하면 다 걸리거든요. 기재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속여도 걸리고요. 아예 지금까지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 여기서 나와서 유니티를 보유한 상태에서 여러분 좋습니다 막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여기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막 옆에 떠요. 막 예, 옆에 내가 이제 뭐 내가 가족이 보유하고 내가 축하한 회사가 보유하고 엄청 보유하고 있는데 막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객관성에서 떨어지는 그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내의 어떤 그런 문화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바뀌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보유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보유한 상태에서 엔비디아를 막 극찬하고 그러면 잠깐 얘기하는 건 좋지만 너무 좀 그렇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세요? 엔비디아 보유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을 거의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 하는 건 좋은데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을 막
유튜브에서 떠드니까 네. 그런 거 좀 주의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테슬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네. 이제 18만 4,800대를 인도했고요. 생산은 18만 338대를 생산했는데 네. 예상치 16만 8,000대를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4분기에 18만 570대도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오늘 나온 건데요. 올해 85만 대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 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835를 제시했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팩트셋은 80만 9천대, 블룸버그는 83만 1천대를 예상했는데요. 역시 다 80만 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느 분기에 가게 되면 20만 대 이상은 나와주지 되지 않습니까? 올해 80만 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18만 찍었기 때문에 나머지 3분기, 3분기 안에 나머지 물량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 분기와 20만 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골드만삭스 얘기는 뭐냐면 프리몬트 공장 화재 때문에 생산을 못했고 그다음에 칩 부족에 의해서 생산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전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네. 충분히 하반기 가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린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제 목표치도 채웠죠. 그다음에 투자금 좋아졌죠. 목표 주가 올라갔죠. 음흠. 그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그전 저기 목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테슬라뿐만 아니고요. 바로 이어서 나온 기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M도 1분기에 63만 2천 대를 팔았다고 하면서요. 판매가 19%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였고요. 도요타도 22% 증가했고요. 폭스바겐도 21%가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포드 역시 뭐 트럭도 마찬가지 SUV까지 전부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전기차를 떠나서 네.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차량을 많이 잘 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머스탱 마하 2를 전분기에 세 대를 팔았거든요. 세 대? 세 대. 세 대는 뭐 세 대가 뭡니까? 이건 뭐 웃기잖아요. 세 대는 세 대죠. 세 대는 세 대를 뭐 누구한테 팔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6,610대가 더 판 거죠 이번에. 그래서 큰데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의 닷코스로 지금 머스탱 마하 2가 자꾸 뽑히고 있는데 포드 거죠 포드. 포드 겁니다 포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차가 멋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도. 머스탱. 예 네, 머스탱. 마하. 예 네, 마하. 2. 예. 빨리 안 따라주세요. 빨리.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중요한 뭐냐면 굳이 테슬라뿐만 아니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거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네. 전부 자동차 업계 그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고 많은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전기차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쟁에도 치열하겠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1위는 뭐 테슬라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여다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자동차 얘기할 때 우리 차만 많이 팔린 줄 알잖아요. 지금 현대차 안 그렇습니다. 22% 나왔다고 놀랍다고 그랬는데 혹시 미국 이건 미국 데이터인데 네, 미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현대가 그렇게 많이 안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팔린 걸 알고 있는데 무슨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전기차들을 많이 팔아주고 있다는 거죠. 뜻이에요. 예,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우리 이 프로님처럼 저기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좁은데 하시면 안 되고 넓은 데서. 예,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 좀 뭐랄까 좀 해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다음 기사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이 하나 뽑혔는데 의료 영상 시스템 회사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미징 그 이제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예, 나녹스. 나녹스? 나녹스. 나녹스가 이제 오늘 FDA에서 510K를 승인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그 이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준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제출하면 FDA 제출하면 네. 이 기능 성능을 효과적으로 되는지 아닌지 증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증명 끝나면 네. FDA 승인 없이 바로 상업용으로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의 일종의 기계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누워 있으면 이게 둥그런 게 돌아가면서 딱 찍어내는 거래요. 근데 이제 보통 MRI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엑스레이인데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우리 뒤에 찍을 때 보면 딱 이렇게 뒤에 회색 판 같은 데 대고 가슴을 딱 대잖아요. 네네네. 그 판이 있잖아요. 그 판에 대고 쏴야 되는 건데 네. 이건 그게 없대요. 둥그런 원통이 지나가면서 네. 사람을 스캔하는 거죠. 예. 새로운 기술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SKT가 1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기계를 만약에 진짜 510K의 승인이 떨어진다 그러면 네.
올 4분기, 내년 1분기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주가가 현재 50% 급등했다고 제가 치는 동안에 18%가 더 올라가는 바람에 치고 중회 쳤는데 68% 돼서 제가 고치려 가다가 나녹스 여기 와야 되니까 제가 못 고치고 그냥 왔습니다. 저거 상장하고 나서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고생 많이 한 정도인데요. 스톤 리서치에서 이게 뭐 없는 기술이다 뭐 했지만 시험도 못 해봤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SKT가 이렇게 밝혔죠. 나는 봤다. 나는 봤다 이 기술력. 그래서 나는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FDA 510K까지 갔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고 충분히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성능을 물론 성능을 거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봐야겠지만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나녹스는 참고로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데 아 나녹스. 나녹스 이 회사 그 방사능 없는 엑스레이. 네네네네. 한번 저희가 한번 다루지 않았었나요? 그랬었죠. 다루셨죠? 네. 다뤘고 제가 이제 그 3%에 처음 나와갖고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비판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여러분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특별 어떤 기업이 비판적인 게 아니고 전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제가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항상 숫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참 뭐 막 했더니 막 제가 엄청 댓글로 저한테 이제 굉장히 막 뭐라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나녹스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매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큰 어떤 터널을 지난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10K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좀 보시면서 진짜 올 4분기에 한번 출시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올라가지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공매도 쳐냈던 애들이 아마 쇼커버가 오늘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거의 제가 보기 한 두 배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들은 뭐 다 날리는 거잖아요. 박살 나는 거네. 네,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가 급등하는 걸 좀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기사가 도배가 되지 않을까 국내에 그렇게 봅니다. 자, 팰런티어가 국가 핵 보안국에 보안국과 이제 5년간의 8,99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NNSA 그러니까 국가 핵 보안국이죠. 전체 뭐 안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을 하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 나오는 것처럼 뭐 영국 기관과 아니 미국 기관과 수도 없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부 기관과 아주 뭔가 좀 밀접한 관계 있는 회사니까요. 이런 정도 회사들은 아마 좀 주가가 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팔란티어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나마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돈 버는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팰런티어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멀티플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방성 미국 국방성 뭐 이런 거 아니면 정부기관과 수도 없는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제블루 혹시 이제 제블루 전화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블루요? 이제 제블루 미국에 있는 그 저 뭐라고 저비용 항공사 그건데 이제 국내선을 위로 달린 비행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면 굳이 뭐 레이먼드 제임스가 제블루뿐만 아니고 항공사에서 의견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제블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 상의 의견에 그 매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를 24달러 지지했는데 24달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 역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항공이 지금 한 많은 경우에는 80에서 90%가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 레이먼드 제임스에 따르면 24달러 제시하면서 거의 목표 주가 최고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게 되면 거의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줄 만한 그런 실적인가 궁금해서 갖고 온 거고요. 혹시 제블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약 한 17% 위에 업사이드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항공산업이 빠르게 회복되는 거 맞죠? 그리고 현금이 좋아진다는 거 맞는데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사들에 대한 워낙 칭찬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갖고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항공사가 좋아진다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제트를 한번 사보자. 그러니까 무조건 정기 재개가 되면 어떤 항공사가 될지 모르면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찍기보다는 항공사 ETF, 제트 ETF를 딱 사시게 되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쉽게 투자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트 ETF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블루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크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썩 미래를 좋게 보시진 않는군요. 아니 항공사 뭐
근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그 절반 이상이 다 안 되잖아요. 쭉 크루즈는 거의 90% 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런 기대감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타지도 않는데 크루즈 타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타도 나중에 탈 수 있다는 말씀. 나중에 타지 않겠습니까? 항공도 작년에는 안 탔는데 올해는 타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안 탔으면 좋죠 뭐. 저 항공사가 아니라 크루즈. 크루즈가요? 크루즈는 진짜 저는 안 탄다 다시는 안 탄다고요? 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면 탄 적도 없지만 그 전에. 아, 그러니까. 그저 탄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안에 타면 뭐가 됩니다. 아, 하지만 이제 뭐 장부장부는 안 탔으니까 네. 다른 사람도 타지 마자. 네, 근데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갖고 좀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일단 여러분들 혹시 ESG 좋아하시죠? ESG? ESG 하면 제가 압니다. 우리 이 프로님 정 프로님 지친다. 그런 좋은 얘기도 어떤 한두 번이지 계속 얘기해봤자 좋은 기업 착한 기업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경 뭐 소셜 가버넌스 그래서 뭐 환경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냐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지배 구조가 좋은 기업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부합되지 않은 업종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라늄 이제 그 원자력 쪽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오잖아요. 제가 이제 2월 8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2월 8일 날 제가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우라늄 주식이 상승하고 있다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우라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재앙이 터지 만약 사고가 터지면 그야말로 재앙이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이제 무기와 같은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언제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느냐라는 어떤 관점이 컸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2030년 이후에 폐쇄 예정을 언급했는데 만약에 그냥 잘 운영한다 그러면 2069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보여드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ESG가 아닌 거에 올라가는 제가 보기에 그나마 유일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원자력 관련 주식이 올라가는데 현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는 뱅크 아메리카의 어떤 보고서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지금 왜 올라가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여러분들 다른 거 개별 종목 보지 마시고 개별 종목은 카메코, 넥스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보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UR, NME라고 하는 우리는 ETF만 보시면 좋아요. 제가 얘기한다 이때였는데 지금도 올라가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도 20%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냐면 바이든이 낡은 전력 인프라를 한번 개선해 보자. 그다음에 친환경 전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친환경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원자력이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일각에서는 월가에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네. 조금 더 보강해서 더 끌어가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뭐 이유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에너지 퓨얼스 이런 기업들 완전히 진짜 페니 스탁이에요. 그러니까 5달러 2만원짜리 주식들이 많거든요. 거래를 하지 마시고 네. 한다고 그러면 나는 적어도 우라늄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ETF로 근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우라늄 생산기업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까지 네, 맞습니다. 다.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이 포함된 ETF 요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것도 제가 원문을 가져왔는데 로이터발 기사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EU의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린 인베스먼 라벨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녹색 투자 등급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원자력 발전 자체를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전환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끝까지 더 활용해 갖고 잘 고쳐 갖고 네. 더 한번 끌어가 보자. 어쨌거나 이제 물론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되지만 잘 이끌어가면 어쨌거나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또 깨끗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EU에서 먼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나와있던 기사가 뭐냐면 네. 이 어떤 전문가가 이 EU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빼내온 거예요. 빼내서 봤더니 EU가 이미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곧 발표할 것 같다. 그럼 이게 이런 업종이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우라늄 주식의 우라늄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수면 연장 그다음에 바이든의 어떤 인프라 관련 그 내용.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EU에서 또 한번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 좋은 보고서가 나와주면서 네. 주가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알죠 저도 여러분들 뭐 깨끗한 환경 그다음에 좋은 지배 구조 다 그런 좋은 것들만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탈 원전에 대한 여론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아 일부는 뭐 있겠죠. 녹색 네, 아주 없지는 않은데 예,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정도까지 할 건 아니죠. 어떤 환경학자들은 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도
당분간은 이 원자를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네. 석탄 석유 안 떼고 이걸로 떼는 게 친환경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일본 사건을 자꾸 예를 들면서 일본 사례를 들면서 터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일단은 아까 보여드린 보고서처럼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든 수명 연장을 더해서 30년 더 끌자고 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바이든이 인프라를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원자력을 좀 더 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물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 정치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 하시지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이게 동의한다 그러면 관련 ETF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문을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로이터 한번 요대로 긁으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혹시 ESG는 여러분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프로는 이 프로는 제가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착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까? 아, 그거잖아요. 뭐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침 뱉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길 건널 때 조심. 아니 그 저희 할머니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네, 길 건널 때 무단행진 하지 마라. 그다음에 아유. 거짓말 하지 마라, 침 뱉지 마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뭐 일단 네 하지만 그렇게 또 하잖아요 나가면요. 그렇게 침 많이 뱉으셨어요? 아니 가끔 뱉죠. 아니 뱉을 수도 있죠. 침을 왜 뱉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심리예요? 침 뱉는 거는? 침 뱉는 거요? 네. 일종의 습관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습관이 아니고 저는 그때 담배 때문에 뱉었어요. 담배 때문에 담배를 태면 자꾸 뱉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기는 네, 습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담배 삼키면 이걸 왜 뱉어요? 단 것만 삼킵니다. 단 것만. 아 수면 뱉고 담배 삼킨다. 농담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기에 저런 게 유머인 거예요, 정프로. 저게 유머라고요. 업사이드 강한 유머. 집에 가서 누르면 갑자기 생각나서. 웃음이 나오는. 아 이게 웃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또 이렇게 딱 집어넣고 또. 근데 이제 제가 네. 지난번에 한번 두 분이서 네. ESG 하는 거 봤거든요. 네. 저도 따분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ESG 등급을 레이팅스 한번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끝으로 팁을 MSCI에서 발표하고 있는 각 기업마다 그 레이팅을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사이트만 보여드리고 오늘 넘어갑니다. 네. 어차피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아, 시간이 안 남았네요. 5분이 추가했네. 이미 지금 개장했어요. 예? 개장했다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요까지만 네. 보고 하시죠. 게장국 좀 드시겠습니까? 네. 아직 뭐 한 5분 뒤에 본다고 뭐 장이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여기다 그다음 여기다가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네이버 안 됩니다. 네이버는 안 나와요. 네이버 하지 마시고요. 네. 구글에다가 MSCI 그다음에 ESG 예, 그다음에 레이팅 딱 나오네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 완성이에요. 딱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 딱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 ES 레이팅 코퍼레이트 회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연결됩니다. 딱 나왔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만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네. ES 등급은 가장 좋은 게 트리플 A고요. 그다음에 더블 A, 그다음에 A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트리플 A가 제일 좋은 거니까 네. 완벽한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 초울트라 착한 기업이거든요. 어디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제 자랑이 아니고요.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아니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아, 자랑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자랑하면 자랑이 아닌 아니, 거예요? 엔비디아가 트리플 A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유한 종목을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뭐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뭐 B, 트리플 C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기업이니까 물론 문제가 있다는 건 주가 올라가서 그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런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네. 착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트렌드에서는 매우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서 트리플 A만 투자해도 좋은데 여러분들 아마 오늘 밤에 한번 해보시면 트리플 A가 얼마나 없는지 아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리면요. 트리플 A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리플 A거든요. 네, 보시면 역시 트리플 A를 5년째 달성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 또 친환경. 예, 마이크로소프트.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아니면...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뭐 젠더 갈등 그다음에 기업 내 어떤 문화 이런 거 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배구조. 지배구조 아시겠지만 이미 기빙 플레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한다. 더하기 다 사회 하나한다. 여러 가지 다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따지면 넷플릭스는 아닙니다. 몇 개요? 넷플릭스는 왜요? 더블 A, 더블 A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은 각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건
아, 더블 뷰네요. 더블 뷰는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게 넷플릭스 덕분에 넷플릭스 덕분에 밖으로 안 돌아다니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발생 덜하죠? 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이제 영상을 돌리려고 그러면 또 수많은 서버도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청난 또 에너지가 그, 필요하고. 예, 에너지가 필요하고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은 뭐 그냥 북극에서 뭐 펭귄이 났습니까? 잠깐 장을 봐야 되니까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 장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잠깐 기사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테슬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18만 5천 대 그래서 약 한 만 대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까 시간에 7.6%가 올라간다 했는데 예, 골드만삭스 의견이 또 좋았죠. 그다음에 게임스탑은 예, 이제 드디어 시작했죠. 350만 주 팔아 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늘 얘기했지만 지금 게임스탑이 돈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을 계속 팔아야겠죠. 근데 1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나왔네요. 노블록스가. 예, 노블록스 역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인데 지금은 골드만삭스에서 예, 바이견을 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모건스탠리 같이 했네요. 모건스탠리는 오버웨이 비중 확대 역시 바이견에 가까운 겁니다. 두 가지가 좋아지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 카니발 다 크루즈 회사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운항 재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날짜는 예, 아직까지 낫셋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네. 확정 날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주가는 올라간답니다. 그 다음에 그 존슨앤존슨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500만의 분을 폐기했거든요. 아, 제조 과정에서 문제된 게 없고 그걸 제조했던 회사가 이머전 그 바이오 솔루션인데 아예 이 회사 자체를 이 공장 시설을 인수했다 합니다. 존슨앤존슨이 조금 더 약을 잘 만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GM과 포드 역시 지금 이제 오버웨이 이제 매수 의견이죠. 역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바이오로 자동차 회사들이 진짜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굳이 꼭 얘기하면 테슬라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래닛 피트니스는 이거 혹시 저기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가시면 10달러만 주면 한 달에 운동화 저기 뭐죠? 헬스클럽 체인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만 원? 네, 한 10달러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요? 근데 아 운동기구를 못 쓰고 그냥 바닥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의할 게 있습니다. 뽐내면 안 됩니다. 뽐내면 나가 퇴장 나갑니다. 아 겸손하게 이렇게 거울에서 이렇게 보고 이런 아, 힘 주면 안 되고 이렇게 몸 자기 몸 하면서 뭐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퇴장 나갑니다. 뽐내기 금지가 딱 써 있어요. 아래. 겸손 헬스클럽.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어떤 막 레깅스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무릎 나온 체육복 입고 운동하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 입어요. 예, 아니 그 일부러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입에서 입던 거 입어도 부담이 없는 예, 그런 아. 약간의 체인지 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도 이거 혹시 헬스클럽 만드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 피자도 무한 줍니다. 피자를 줘요? 베이글 무한 주고. 와, 왜냐면 그러면... 뚱뚱한 사람들끼리 먹으면서 아이고 뭐 살 빠지겠냐 자기들 얘기하면서 무슨 왜 그런 거 하냐면 이게 평생 서로, 못 끊게 하는 거네. 그렇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너 나오니 너 나와라 같이 이렇게 하고. 왜냐면 아. 보통 끊으면 순간부터 다음 날 안 가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살 네. 빠지면 안 되니까. 네, 살 빠지고 계속 먹이면서 네, 그래서 얘기를 싸우는 거죠. 자기 연대 네, 어떤 네. 그런 거를.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많이 망했다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100개의 또 체인을 만들면서 약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ESG 생각 안 합니까? 아니 ESG 그 버릴 거예요? 지수를 보겠습니다. 예, 지수 출발 상황 매우 늦었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S&P 500 0.84% 올랐고요. 나스닥도 0.84, 다우도 0.89, 나란히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하루는 올라갈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잡스 리포트니까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왔잖아요. 그거 여운이 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죠, 테슬라. 테슬라 5% 올라가는 그래서 약간 698달러 정도. 그래서 네. 일단은 아까는 7% 넘게 올랐는데 조금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팰런티어 지금 이제 지금 큰 규모의 계약을 보여주고 있죠. 24달러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녹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 35% 아까보다 많이 빠졌네요. 상승률이 많이 내려갔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 나노스 같은 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네. 아까 얘기했지만 510K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거기서 상용화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그 많이 갖고 있는 빅테크 다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게 되면 넷플릭스만 약보합이네요. 구글도 2%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사상 최고치에 1달러 30센트가 남았네요. 거의 다 온 거죠. 아마존 강보합, 애플도 한 1%대 예, 그 정도 보여주고요. 야 진짜 오늘 이거 보십시오. 비약금 CBS가 오늘도 빠지네요. 오늘도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일단, 남았나 보네. 예, 그래서 일단 굉장히 예, 좀 S&P 500 당당히 종목인데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또 미국 증시 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어디 오늘 뭐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좋았습니다. 아, 좋으셨어요? 예. 통상적으로 똑같은데 특별히 더 좋을 것도 없었죠. 여론이랑 많이 다르네요, 그죠? 네. 여론이랑 또 많이 체감이 좀 다르신 모양이에요. 아, 오늘 좋으셨군요. 아니 오래 가시네요, 제법 그 한번 이렇게 예. 등이 오래 갑니다, 우리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뒷건 말고.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또 유쾌한 시간 네.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4월 5일 월요일 글로벌 네. 라이브까지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예. 아 저희 이제 가야지요. 가겠습니다. 가야 또 내일 출근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죠. 네. 앞으로는 그렇죠. 아 가기 전에 이제 요즘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Era of inflation. 네. 인플레이션의 시대, 여러분의 자산 가치 훼손,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악하고 나서 결국은 미국 주식이 답인. 아, 잔스키 연결되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예. 예,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두 권 한꺼번에 사면 뭐 좀 싸게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결국은 살 텐데. 있죠. 좀 해보세요 좀. 네, 두 권 같이 묶어서. 사시면 또 싸게 해드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씩 다 싸게 해드리니까요. 네. 저희는 이제 내일 아침을 전 또 기약하고.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한 6 o'clock. 6시에. 네. 여기에 도착하면 몇 시죠? 6:50. 매일 아침 대단합니다. 제가요? 그럼요. 아유 시청자분들이 더 대단하시죠. 시청자분들은 매일매일 안 들어오시기도 하잖아요. 아유 시청자 여러분 매일 그래도 7만 분씩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요. 네. 아유, 저 아침에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You are the king입니다. 학교 다닐 때 왕따였죠. 저요? 네. 친구는 지금도 없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친구는 없습니다. 가끔 체력 경량 선생님 사랑합니다. 뭐 이랬죠. 어디까지 가시죠? 이제 가시죠 이제. 그랬을 것 같아.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